절대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와, 진짜 대구 너무 덥습니다. 진짜 장난 아닙니다. 진짜 너무 덥다. 안녕하세요, 훈입니다. 오늘도 조용한 체육관을 찾았습니다. 혼자 운동하려고. 오늘 근데 너무 더워요. 실내에서 일을 해서 에어컨 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덥더라고요. 이제 대프리카의 시작인 것 같습니다. 오늘 습도도 높아가지고 아주 더운 것 같습니다. 더위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운동할 때는 수분 섭취 충분히 많이 해주시면서 운동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운동을 한번 볼까요? 자, 오늘 7월 23일 폴타임 5라운드 파워 스내치 6개, 파워 클린 앤 저크 9개, 그리고 마페이신 버피 12개. 아침에 운동하셨던 다른 분들의 기록을 보니까 한 15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걱정입니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파워 스내치를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무게가 110파운드로 조금 애매한 무게죠. 완전 가볍지도 않고 막 무거운 무게도 아니고 가벼운 무게에 속하지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특히 저는 무게를 드는 데 있어서 지속력에서 조금 딸리기 때문에 오늘 최대한 버티면서 해줘야 될 것 같고, 가능하면 스내치는 언브로큰, 그리고 클린 앤 저크도 언브로큰으로 하고 싶지만 나중에 뭐 5개, 4개 또는 6개, 3개, 그리고 버피는 버티는 걸로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버피에서 지난번 바페이신 버피가 나왔을 때 너무 페이스 조절하면서 속도를 느리게 하니까 아예 운동 시간 자체가 루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그거 감안해서 계속해서 움직일 수 있는 속도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5라운드면 꽤 길 것 같은데 저는 오기 전에 한 20분 생각했거든요. 근데 보니까 한 15분에 해야 될 것 같아요. 또 연습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컨디션이 올라올지 한번 체크해보고, 덥지만 선풍기 빵빵하게 틀어놓고 파이팅 하겠습니다. 지금 웜업이 끝났는데 아무래도 언브로큰은 힘들 것 같습니다. 아니, 스내치도 언브로큰이 안 될 것 같아요. 화이팅!
와. 운동을 마치고 집으로 왔습니다. 아 진짜 밖에 너무 더워요 진짜. 와, 운동을 하면서도 오늘 엄청 더웠고 오늘 제가 배운 교훈 방심하지 마라. 아 진짜 오늘 운동이 힘들 줄은 알았어요. 힘들 거라는 생각은 했지만 한편으로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래도 무게가 가벼워서 괜찮지 않을까, 빨리 더 빨리 해야지 더 힘들지 않을까, 이런 아니란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첫 라운드 들어가자마자 그걸 느꼈어요. 뭔가 잘못됐구나, 이게 내 컨디션이 아닌데, 이런 생각도 들고 몸이 처음에는 조금 몸이 안 풀려서 그런지 제 말을 안 들어서 효과적으로 몸을 많이 못 썼어요. 근데 이제 두 번째 라운드부터는 진짜 지쳤습니다. 그때부터는 스내치나 클린앤저크를 연속해서 솔직히 해야 되는 무게예요. 사실 그렇게 와드가 짜여진 와드인데 저는 거의 싱글로 끝냈습니다. 진짜 부끄럽습니다. 이런 거는 싱글로 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해버렸습니다. 시간도 사실 조금 더 많이 걸렸고 한 15분 정도로 끝냈어야 되는 와드인데 제가 너무 쉽게 생각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제 기록은 16분 50초. 처음 두 번째 라운드까지 3분 페이스였는데 첫 번째는 이제 3분보다 조금 빨리 나왔고 두 번째는 3분 조금 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까지는 계속 이제 시간이 루즈해지면서 많이 고통받았습니다. 제가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아무래도 몸을 접고 피는 과정에서 코어. 지난번에도 제가 코어가 많이 부족하다고 했었는데 이번에도 확실히 코어를 많이 쓰는 동작이라서 코어가 많이 털렸어요. 코어라고 하면 우리 보디빌딩에서는 그냥 딱 복부, 그 안쪽 횡격막이랑 우리 복직근이랑 그쪽만 이야기를 하는데 크로스핏에서는 조금 더 크게 개념을 잡아요. 그래서 중심에 있는 큰 근육군들을 전체 통틀어서 코어 근육, 중심에 있는 근육이라고 하는데 거기가 많이 털렸습니다. 특히 허리 쪽이 많이 잘 안 잡혀가지고 오늘 운동하는데 고생을 했고 진짜 색깔이 변했습니다. 옷 색깔이 변했습니다. 완전 지금 완전 짜면 진짜 물이 나올 것 같아요. 지금 많이 더워져가지고 오늘 운동도 물론 힘들었지만 날씨 탓도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럴 때일수록 수분 섭취를 진짜 잘 해줘야 됩니다. 그 탈수 증상이 오지 않게 수분 관리를 잘 하시면서 운동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평소 생활 하실 때도 물을 조금 더 많이 드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물 꼭 챙겨 드세요. 파이팅! 해야죠. 자, 날씨가 점점 더 더워지고 지금 여기 대구는 점점 더 습해지고 더워지고 있습니다. 모두 건강 유의하시고 이럴 때일수록 운동할 때도 조심하셔야 되고 이럴 때일수록 운동도 야외에서 하는 운동보다는 이제 실내에서 온도가 맞춰진 상태에서 운동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너무 많은 야외 활동은 삼가하셔서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또 즐겁고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 자, 그러면 저는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 내일 봐요.